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도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짐승이나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그런 본분이나 도리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게 되는데 그 직업과 관련해서도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 규정으로 굳이 이렇게 정리되지 않더라도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규범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역할 등을 우리가 한테 묶어서 직업윤리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이렇게 직업윤리와 관련해서 김남국 씨건을 보게 되면은 국회의원으로 직업윤리를 많이 위반한 사례죠. 회기 중에도 수시로 여러분들 코인을 사고 팔고 한 그런 부분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직업윤리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상위 질서인 정치 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선거가 무너지고 나니까 뭐 모든 것이 엉망이죠.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업상 윤리를 따지게 되면은 선거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보니까 그동안 여러분 참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 권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 예, 조국 흑수로 이름을 날렸던 분이죠. 예, 이 그냥 뭐 1심에서 의뢰인이 승소를 했는데 2심의 여름 재판을 세 번 다 권경애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 출두 안 해가지고 의뢰인이 패소를 한 거죠. 참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한 번은 실수 있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세 번 모두를 재판정에 변호사가 출두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거래가 있지 않았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래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게 여러분들 세 번씩이나 의도적으로 재판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거죠. 학교폭력 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고작 1년 정지입니다. 변협징계위원회가 그냥 1년 정직을 내린 겁니다. 성실 의무 규정을 위배했다. 유족들은 강력히 반발한 거죠. 제 식구 감사기다. 여러분 좀 의심 안 드십니까? 한 번 정도는 재판에 못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실수는 사람이면 해서 안 되지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세 번 정도 여러분들 재판에 나가지 않아 가지고 의뢰인이 여러분 2심에서 패소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것은 뭐 실수나 우연적인 것으로 저는 안 보는 거죠.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유족 측의 법률 대리를 맡았지만 재판에 상습적으로 출석에 불출석해서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게 아마 이제 뭐 이런 피해자 가족들이 출두해가지고 징계위원회에 이제 답변을 하는 모양입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가 숨진 고 박준은 양 어머니 이기철 씨는 2016년 8월 서울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 부모 등 30여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권경애 변호사는 이 씨를 대리해서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해 5월 항소했지만 제대로 다투어보지도 않은 채 11월에 패소했다. 세 번 열리는 동안 한 번도 재판에 출두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냥 뭐 우연한 사건이나 실수로 안 보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세 번 출두하지 않을 정도가 되게 되면은 권경의 변호사가 뭔가 여러분들 가해자 측하고 무슨 뭐가 있지 않고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왜 여러분들 2심 재판에 가서 의뢰인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았냐 문제에 대해서 권경의 변호사가 별다리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변협의 징계위원회가 수사권은 없지만 이 부분 파헤쳐서 여러분들 밝혀야 되는 거죠. 너무나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유족은 상고기간이 지난 뒤에야 패소가 확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직 1년은 너무 경미한 그런 이제 그 유명을 달리한 여학생의 어머니입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연구 제명이고 권경의 변호사는 변호사를 계속할 자질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유족 측이 아마 권경의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는 모양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뢰인을 위해서 변호를 해야 될 그런 직업상 의무를 가진 사람이 승소 판결이 내리든 2심 여러분들 재판에 세 번이나 불출석해가지고 의뢰인이 패소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것도 보통 사건이 아니고 학폭 사건인데 참 기가 찬 거죠.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참 이런 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권경의 변호사는 뭐 좋은 이야기는 다 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참 문제가 많은 그런 경우입니다. 아무튼 권경의 변호사가 왜 불출석했는가 이 부분은 다음에 수사당국의 수사를 통해서 명료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간이란 것은 참 완고하기도 하고 완악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인간이니까 이렇게 승소 판결이 내려진 학폭 사건의 2심에서 세 번씩이나 여러분들 권경의 변호사가 재판 과정에 여러분들 참석하지 않았던 것은 대단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행위인 거죠. 그러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왜 했겠냐 자연스럽게 묻게 되지 않습니까? 이익이 되니까 했겠죠. 이익이. 이익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세 번씩이나 양심을 여러분들 완전히 깔아뭉개고 직업 윤리를 쓰레기통 이름 쳐박고 그렇게 재판에 나가서 이런 변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 책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실시됐던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의 속내를 파헤친 책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뭐 다른 선거들에서 여러분들 다 일어났죠. 예,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이 여기서도 예,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대한민국에서 필히 선거 공정성을 회복해서 체제의 변질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많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